자, 여러분들 지금 제보 받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카이만, 카이만. 오, 저기 카이만이 있는데 총을 쏘시는 것 같아요. 와.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수리남에서 굉장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리남에 서식하고 있는 카이만 악어를 직접 자연에서 보고 사냥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현지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악어를 퇴치하고 먹는 최고급 식재료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번 여정에 만약 악어가 보인다고 하면 사냥을 할 예정인데, 오늘 밤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밤 야간 사냥을 한번 떠나보면서, 이게 깊은 정글에 가면 또 악어들이 많대요. 그때 한번 악어 사냥에 갈 것 같습니다. 갔다 올게. 가자. 와, 진짜 총이에요? 네. 와, 진짜. 와, 여러분 지금 저기 총을 주셨거든요. 저기 아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총을 두 대죠? 아니요, 지금 한정이랑 한정이에요? 마체테 같은 긴 칼이랑 가방을 하나 주셨는데 총알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자, 지금 차로 조금만 가다가 내렸거든요? 이 근방인 것 같아요. 와, 여기에서 악어가 있나 보네. 어? 와, 아이스? 카이만 아이스? 어, 저게 지금 뭐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그게 카이만 악어래요. 어, 뭔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냥 그런데 저기, 오, 있다, 있다. 오, 움직이는데? 이게 비추니까 눈알이 여기서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붉은 색깔이 보입니다. 이 카메라에는 안 당기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 빨간색 눈이 이 빛반사에서 보이거든요? 라이트 비추면? 와. 근데 그게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고 좀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불빛이 사라져서 걔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 같아요. 피터 형도 왔어요. 방금 들어갔어요. 아, 진짜로? 와, 진짜 있구나. 어, 들어왔어. 형 들어왔어요. 무슨? 저기 있어요? 눈 나와 있어요. 아, 작아요? 네, 작은 거죠. 아, 작은 애들은 뭐 괜찮은 것 같고, 큰 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큰 애를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 이게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선은 아까 간 곳에는 지금 악어가 있긴 한데 굳이 안 잡아도 되는 그런 크기여서 이 기름을 넣고 좀 반경을 넓게 한번 탐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기름을 넣고 지금 제보 받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혹 이제 그린 아나콘다 있죠. 그린 아나콘다랑 굉장히 큰 거북이가 나오기도 했대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다 하고, 그래서 카이만 악어를 잡아서 빨리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또 무슨 개구리니? 되게 이쁜데? 진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귀여운 개구리인데 소리가 엄청 크다. 와, 이게 발색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얘는 되게 깨끗해요. 귀엽게 생겼죠? 어, 소리가 너무 커. 물 안에 들어갔는데 카이만 있대요. 아, 진짜요? 예. 네. Big size? Head. A head. A baby size? No, head. Head only head. 아, only head. 아. Maybe. 아, 한 1m 좀 안 되겠다. 1m 정도 되잖아. 용도는 뭐 한 손으로 잡지. 여기 웅덩이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피터 형이 막대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방금 기포가 올라왔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타이거렉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어요. 와, 그리고 이 개구리도 굉장히 귀엽죠.
그 아워글라스 프로그이랑 좀 흡사한 생김새인데 여기서 미누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좀 소형 개구리면서도 젤리젤리한 그런 느낌이 있네. 개구리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작죠? 와우. 그리고 어우 귀여운 페인토드. 안녕. 반갑다. 이 두꺼비들도 잘 보면 아이고 눈이 되게 귀여워요. 와 근데 카이만. 네, 근데 헌터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없으니까 좀 겁난다. 이 아저씨 악어한테 물렸나? 어디 가셨지? 먼저 가셨거든요 아까. 자 그리고 파충류가 여기서는 좀 생소한데 예, 보시면 리자드 계열의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팀 와이겐다고 여기 서 있어요. 아 팀. 네. Yeah, maybe. 전문가가 앞서 서야 되는데 여기가 물이 있네. 아, baby. Baby. Yeah, baby. 아, 지킨다. 갔다. 갔어요? 안 보여요. 와 여기 카이만이 이쪽 이런 곳에 사는구나. 근데 여기 너무 물가 근처여서 튀어나오진 않겠지? 저희 사람이 4명이니까 도망가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풀벌레가 어우 무서워. 우와 한글로 따지면은 이제 여치배짱이 꼬마 여치배짱이 느낌의 친구인데 턱 보세요. 으아 징글로드배. 오 머리에 뿔이 달렸네. 아 아파. 오 이쁘다. 오 아 문다 문다. 아 아 아 오 마이 갓. 아 이게 오 되게 이쁘다. 약간 이 머리 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아르마딜로처럼 머리 쪽을 보면 아보로니아처럼 좀 이렇게 되게 멋있고 발색 패턴이 좋습니다. 이거 와리스네. 폴리크스 마르무라타. 아 폴리스 폴리크로스 마르무라타. 아 폴리크리스 마르쿠라타. 오케이 우리 편집자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와 눈도 멋있다. 이 카이만 악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뭐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무궁무진하다. 볼 때마다 다 신기해요 여기는. 머리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오 그러네. 아 그때 봤던 뱀이네. 그 저희가 그 거기 엔젤피쉬 잡으러 갔을 때 있던 뱀. 작은 뱀이에요 작은 뱀. 어. 뱀목거북이처럼 생겼어 눈이. 특이해요 얘. 바이. 물뱀인가 보다. 물에 저렇게 있냐. 와 이 거미 보세요. 이 거미는 좀 색깔이 이 거미는 정말 영롱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쁘네. 반갑다. 아 여기 총 들고 있는 아저씨 오셨다. 왜요? 뭐 잡고 있지? 여러분들 이제 카이만 잡으러 왔다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잡고 있거든요. 와 이게 풀무치 있다. 이야 얘 굉장히 전투적으로 생긴 풀무치네. 뭐예요? What is this? 오 궁금해. 궁금해. Frog? 오 마이 갓. 와우 저 아저씨가 잡아왔네. 와 전편에서 자이언트 왁시모키 트리프로 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와 이거를 저 아저씨가 잡아왔어. 계속 어딘가 안 오시고 어디 가더라니까. 여기서는 심심치 않게 계속 채집이 가능하나 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와우 뭐야. 와 그린 이구아나다. 오 마이 갓. 미쳤어. 오늘 왜 이래. 카이만 안 잡아도 재밌네. 와 오 이거 봐봐. 이 깃이 색깔이 달라. 이 수리남에는 이구아나 종류 얘밖에 안 살거든요. 어쨌든 와 피터 베리 나이스. 와 영롱하다 색깔 진짜.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와 수리남에 와서 정말 다양한 파충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존에서 보기 그렇게 힘들다던 자이언트 왁시모 키트리프로기 두 마리씩이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얘 풀어줄게요.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잡았을 때도 이구아나들이 밤에는 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얘가 잡기가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약간에. 야, 가. 야,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투도 자기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너 교육시킨 거 아니라고. 야, 매달려. 매달릴 줄 알지? 오케이. 가. 아, 여러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저기에 굉장히 큰 그린 이구아나를 발견해서 아저씨들이 지금 잡으시려고 올라갔거든요.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와, 와, 잡았어. 와, 요, 크다, 빅. 와우, 오케이. 아, 다리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네. 와, 진짜 크다. 그냥 발견하고 그냥 잡아야지 하고 잡으시네. 근데 이제 동남아에 있는 이구아나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여기 다리 잡아야 된대요. 암컷이래요. 카이만, 카이만. 오, 저기 카이만이 있는데. 총을 쏘시는 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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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순식간이에요. 총으로 쐈어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와,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와. 근데 사육장에서 봤던 하얀 냄새가 확 나네. 와, 크다. 와. 여러분들, 지금 카이만 악어를 지금 잡았는데, 와, 저는 카이만 악어를 이제 총으로 쏴서 잡는다는 거는 들었지만, 와. 지금 크기가 성체 사이즈는 아닌데, 와. We are dinner. We're gonna make satay of this. 어? Good satay, Suriname style satay. 아, Suriname style. 아, 이게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거구나. 아, 나 너무 놀랐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져오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 아, 나 총 앞에서 이렇게 군대 이후로는 처음이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총으로 잡았던 카이만 악어 꼬리인데 이걸로 요리를 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악어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드리면 악어는 몇 종류로 나뉘는데 일명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 악어, 바로 그 친구는 바로 크로커다일 종류고요. 이 바다 악어는 최대 7에서 8m까지도 굉장히 커지는 종입니다. 정말 많이 커지는 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오늘 이제 먹게 될 친구는 카이만인데 최대 3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현지인분께서 3m까지 보셨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직접 잡고 봤었던 엘리게이터라는 악어 종류도 있습니다. 이 크로코다일이랑 엘리게이터랑 큰 차이점이 뭐냐면 크로코다일은 위에 아래의 이빨이 이렇게 입을 다물었을 때 노출이 되고 이 엘리게이터는 아래 이빨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 카이만 악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육을 하고 계신데 유명한 거라고 하면 드워프 카이만, 그 다음에 안경 카이만, 그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근데 저기 앞에서 요리하고 있는 카이만 악어의 종류는 안경 카이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밥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물도 하고 있어요. 오마이갓. 아, 진짜 이거 이 크록스 징하다. 진짜 호주, 미국, 아마존 진짜 5개, 6개 국가, 인도네시아 막 해가지고 이거 팝니다 여러분. 당근, 당근. 죄송합니다. 무리 나는. 아이, 그것도 아니요, 그냥 버릴게요. 와, 진짜 악어 고기를 이렇게 먹을 줄 몰랐는데 진짜 잡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튼 식량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모습 그 봤는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형들은
실제로 정글에서 막 길게는 막 1-2주도 이제 정글에서 산다고 해요. 그걸 하면서 자연에서 잡은 물고기, 파충류, 네, 그런 것들을 잡아먹어서 사는 거죠. 케첩, little bit. Yes. 와, 이게 진짜 정글 푸드입니다. 그리고 악어 요리는 현지에서는 이제 고급 요리 식재료 중 하나래요. 아마존 전 지역에서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 와, 카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태어나 처음 먹어봐. 진짜 비교를 하자면 닭고기 맛이랑 진짜 똑같아요. 식감도 똑같은데요. 와, 신기하다. 아, 이래서 악어고기 요리를 먹는구나. 맛있는 요리입니다. 우선은 랜디 형이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정말 맛있는 것도 있지만 고기 자체는 확실히 우리가 즐겨 먹는 닭고기랑 맛이 똑같아서 뭐 거부반응이나 이런 건 딱히 없어요.